네, 이데일리 TV입니다. DLENC, 오하이마이엔티, 바이넥스, 키네마스터, 모나미, 아남전자, 아프리카TV 들어있고요. 한국경제TV, DLENC, 인텔리안테크, 티로보틱스, SFA, 차바이오텍,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유비벨록스, 엔텔스,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 SDI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입니다. 코오롱인더, 하나솔루션, 성광밴드, 유비벨록스, 엔텔스까지 담았네요. 네, 오늘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전에 장이 좋을 때는 꽉 차 있었던 느낌이었는데요. 점점 네. 비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다른 예. 방송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데일리가 더 열심히 잘 하는 상황이죠.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장만 조금 괜찮았으면 여러 가지 또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시장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맞습니다. 네. 지금 3천선을 위태위태하게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종목을 고르기가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과 성장, 특히 저평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보셔야겠죠. 그런 차원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이 DLENC라는 종목인데요. 예. 네, 아까 자막에서 잠깐 나왔던, 보니까 두 군데서 다 겹치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였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관심 또 리포트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DLENC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대림건설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사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싸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좀 많이 소외받았다라는 쪽인데 지금 건설사 쪽에서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꾸준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이제 DLENC에 대한 위상은 상대적으로 좀 더 시총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한 시가총액보다 보니까 한 2조 원대 정도인데 예. 위상에 비하면 좀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지난번에 IR을 통해서 분할하면서 지주회사와 함께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예.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차익 매물 어떤 매도세 때문에 좀 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발매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한 번 좀 낙폭이 컸던 부분들을 만회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한 10만 원대 중반대에서는 더 밀리진 않지만 강하게 또 올라가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전히 지금 11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 가능한 권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직전 고점대와 연결되고 있는 한 11만 원대, 12만 원대 부분은 단기 저항일 수는 있어도 이런 분들은 흐름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건설업황에 대한 변화만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예. 금방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분할되기 전에 가격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13만 원대 중심의 가격대까지는 목표가로 선정하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발표난 부분들이 있네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 업종이 올 초반만 해도 좀 좋을 것이다라는 좀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이래서 그런 걸까요? 네, 초반만 하더라도 좋고 지금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 자체가 공급을 확대하겠다. 유지는 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조로 나왔을 때 물론 민간이냐 아니면 또 공공이냐 여러 가지 그쵸.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종 쪽에는 호재겠죠. 게다가 플러스 알파는 해외 수주 쪽이죠. 이쪽이 또 모멘텀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오늘 시장 흐름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요. 5%대 좀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FA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진 회사죠. 그러게요. 예, 대표적으로 예. 공장 자동화라든가 반도체 쪽의 설비, 특히 더 중요한 건 OLED 투자 관련된 설비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그룹과 연관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특히 7세대 쪽의 OLED를 계속 강화시킬 걸로 장비도 들여놓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수주 기대감과 변화 기대감이 가장 높은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한 4만 2천 원대 전후 쪽으로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이 또 저점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한 4만 2천 원대 하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약간 좀 길게 봤을 때 항상 보게 되면 긴 시각으로 봤을 때 한 5만 원대 근처만 가게 되면 좀 저항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가격대 한 4만 8천 원대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만 9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4만 2,250원 선인데 한 4만 2천 원 선 밑끝에서 좀 나와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들어가셔서 1차적인 목표 라인을 4만 8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FA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유비벨룩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예. 이 회사 의외로 쌉니다. 생각보다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 스마트카드 관련된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약간 지주회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진법 평가액을 받는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 14개가 있는데 네. 지금 팅크웨어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죠.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운전자 보조장치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을 안고 있다라는 쪽에서 유비벨룩스도 그런 약간 모회사 개념 쪽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예.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예. 계산해보면 뭐 PR 8배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한번 반응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12,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또 진입하는 가격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부근을 아마 분위기만 시장 흐름들만 괜찮으면 한 넘어가는 15,000원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손절가는 한 1,500원대로 가져가지만 여전히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의 변화는 안정만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861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다. 이렇게 지금 호실적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이런 모멘텀들 확인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선으로 네, 의견을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관심주 굉장히 신경 써서 골라서 와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어떠셨어요? 고르는데 조금 눈길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들 쪽에서 물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어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 중심으로만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수급에 대한 약간 또 공백도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저희가 휴일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타이밍을 맞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타이밍은 조금씩 봐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매수세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조 8천억 거의 9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가져오셨다. 어떤 관심 줄까요? 네, OLED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네. 네, 그중에 한 종목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예. 지금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가 부각을 많이 받았죠. 그쵸. 네, 이 회사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같은 계열인데 덕산 테코피아가 OLED 관련된 소재를 만들어서 덕산 네오룩스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가 실적이 좋으면은 유추해 봤을 때 테코피아도 좋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는데 확인되게 되면은 또 주가에 대한 탄력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당연히 OLED 쪽이 왜 부각받냐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트북부터 애플도 맥북에도 쓰고 이제 아이폰 13이죠. 이쪽에서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폴더블 쪽에도 이제 채용되는 디스플레이는 OLED가 대세일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쪽에 투자를 계속 신경을 쓰는 예. 쪽이죠. 그런 당연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면은 이쪽에 대한 소재 또 장비 쪽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는 한번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약간 지금 쌍바닥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8,000원대 밑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들이죠. 네. 거래만 다시 한번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반발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점 쪽에서 일단 18,000원대 이하에서 접근하고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 한 22,500원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실적 흐름들이 서프라이즈하다 그러면은 또 그다음에 목표가는 바꿔야 되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일단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이어지는 16,500원대를 잡아놨는데요. 아직 그 흐름상으로는 약간 좀 주가가 더 하락하기보단 횡보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에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덕사테코피아 같은 경우 2019년도 8월쯤에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네요. 지금 네. 실적 같은 경우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18,2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사테코피아 OLED 관련 기업 손절 라인은 16,500원, 목표가는 22,500원 선까지 제시 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국제간 이슈라고 한다면 뭐 기아차나 카카오가 아닐까 싶어요. 뭐 네. 이게 건전한 조정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짚었을 것 같아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를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카카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카카오는... 혹은 액면 분할 이후일까요? 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먼저 말하려고 네.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아차 얘기하셨는데 예. 기아차는 지금 단계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고점 매도가 맞다. 고점 다시, 매도가 맞다. 예, 다시 보고 충분히 살 가격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카카오는 그냥 다른 거 없이 예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셨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기대감이 많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펀드멘탈과 상관이 없는데 주가만 강하다. 팔자리죠. 팔았다가 다시 또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무리해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모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 액면 분할하고나서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근데 기아차는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뉴스가 나오지 않았죠. 이게 확인된 그러니까요. 뉴스도 아니죠. 계속 예. 추정되는 뉴스로 시장이 좀 약간 정체됐을 때 한 번쯤 변화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 그냥 트레이딩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아, 트레이딩의 네. 기회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호재성이긴 하니까 단기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